겨울 산에서 이현수. 입을 닫기로 했다. 세상사 모든 게 꿈이라지 않는가. 흐트러진 몸과 마음을 추스리고 습관적인 삶과 단절하기 위해 짙은 그늘 드리워진 산길을 걷는다. 산비둘기와 휘파람 새의 구슬픈 울음이 숲의 고요를 깨웠다. 토굴이라도 들어가는 기분으로 다듬지 않은 통나무를 잘라 울타리를 만들고 나지막한 출입문 앞에는 묵언중이라는 팻말을 붙여야겠다는 상상을 하며 홀로 걷는다. 면담 가능 시간 12시에서 2시 사이라는 팻말도 붙여야지라는 혼자만의 생각에도 취해본다. 치열한 삶의 단면을 보여주고 싶어서다. 저녁 노을 붉게 타고 산중턱에 자리 잡은 암자에서 대종 소리가 흘러 퍼졌다. 알 수 없는 소리의 힘에 세상 시름과 모순들이 저절로 녹아내린다. 어둡게 지기 전 산길을 되짚어 내려오는 길에 잡념은 저만치 숲속 어딘가에 가두고 객은 뒤돌아보지 않고 하산을 또 서두른다. 골이 깊어 그런지 바위에 매달린 고드름이 일품이다. 어느새 달빛이 추파를 보내고 딱딱우리는 모든 게 부질없는 일이라며 나무만 쪼아댄다.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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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혼자 걷는 개그의 발걸음에 장단 맞추어주는 저 입방아가 오늘은 그저